여기서 뭐가 나올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위반할 게 없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아니, 주차하면서 어디? 이 겨울철에도 이 포트홀 사고 참 많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이곳은 제한속도가 70이에요. 뒤에는 이제 두 돌 된 애기가 타고 있어요. 앞에는 부부가, 뒤에는 애기가.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어이구다! 어이구다! 보셨죠? 예. 여기. 아, 저런. 와. 여기 가로등 이제 여기는 없어요, 그죠? 이거 눈에 보이는 순간 피할 수 있나요? 운전하면서 알아차리긴 힘들겠다. 저건 진짜. 피하기 어렵지. 안 보여. 억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그런데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영조물이라는 것은 저런 도로 또는 무슨 가로수, 교량, 터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보험사가 왜곡 못 피했어. 우리가 70%만 물어줄게. 30% 깎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100% 해야 돼. 관리를 못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돼. 이건 무조건 100개 빵이야. 아니, 야간에. 야간에 저건 이미도 못 피워야죠. 이미 수없이 많은 차가 저걸 밟고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페이고 페이고 피는 거지. 예, 백대빵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도로는 제한속도가 50입니다. 아우, 되게 천천히 가셔야 되는 도로네. 50이고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블박스 갑니다. 앞차에 주의하세요. 그리고 속도가 나와요, 밑에. 45, 달린다고. 44. 왜 바른 거예요? 속도 나오죠, 밑에? 58, 57, 60, 63, 68, 70, 구간 같은데. 뭐야? 여기 70, 구간 같은데. 뭐야? 여기 70, 구간 같은데. 뭐야? 예. 무사 구간 같은데. 이 사고에 대해서 70대 30 얘기한대요. 과속이어가지고. 이번 사고는요, 백대빵은 어렵습니다. 백대빵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다가요, 속도가 쭉 올라가요. 60, 63, 66, 예, 70, 예.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가로등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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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 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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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포터를 지난 적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는데. 저희도 지나가요. 지나가야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 어떻게 해야 되지? 선택지가 없어요. 사고가 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알았거든요. 포터를 곧 피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런데 크게 차가 손상되지는 않았죠. 네. 그 이유는? 천천히 가서?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규정 속도를. 그리고 발견하고 그 순간에 조금 더 감속을 하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네, 뭐가 있으니까. 예, 가다 보니까 뭐가 있네. 그래서 그 순간에 또 브레이크 잡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빨라서 많이 망가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항상 제한 속도는 지키는 것이 된다. 지켜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키고 난 사고가 것이. 나야 할 말이 있거든. 도로 주행 시 포트홀을 발견했을 때는
일단 주행 속도를 늦추고 안전한 운전이 필요하고요. 발견 즉시 도로관리기관 또는 국민신문고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 주시거나 서울 스마트폰 신고 앱으로도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보수도 즉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홀 신고 포상금은 서울시에서 포트홀 10건 이상 신고할 경우 누적 건수에 따라 단기별로 언누리 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네요. 아, 나 너무 무서워요. 와요. 진짜. 이곳에서 보시죠. 차들이 어디? 저 앞에 차들 보이지도 않아. 빗길이라 잘 안 보여. 주려, 일단 줄여. 네, 그냥 멈춰 있는 차 그냥 교환하는 것 같은데요. 아, 빗길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어, 이제 말. 이상도 키죠? 네, 줄여야지. 네. 왜 안 줄여? 깜빡이, 깜빡이. 아이고. 사자. 어떡해. 오지. 오, 너무 사고 났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 다시 차가 일어났어. 차에서 못 내린 것 같은데. 네. 자, 뒤에서 저 나 홀로 빨리. 와. 빨리. 어떡해. 오지. 아, 너무 사고 났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깜빡이도 안 켜졌어? 와, 저 차가 운전석이 사라졌어요. 완전 찍어졌어. 어떡해. 아니 다른 차들은 사고 난 걸 보고 브레이크 잡으면서 비상등 켜고 블박차도 네. 브레이크 잡고 근데 1차로선 차 왜 이렇게 빨리 달려온대요? 이거 비도 오는데. 도로에서는 다른 차들과의 뭘 맞춰야 된다? 보조를 맞춰야 된다. 보조. 하모니. 하모니. 아, 근데 저 사고 난 차량도 뭐 이렇게 깜빡이나 이렇게 이 차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사고 나면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빨리 앞길로 빼고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비상등 켜놓고 탈출해야 돼요. 안전한 곳으로. 아, 그럼요. 근데 삼각대는 설치하지 마세요. 어?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죽는 사람. 그렇지. 아, 그러니까요. 죽는 사람. 그렇지. 아, 그러니까요. 삼각대는 언제 설치하는 것이냐? 갓길에. 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을 때는 갓길로 대피한 다음에 갓길에는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1차로, 2차로 여기 설치하러 가다가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리 절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사고예요. 차 근처에 있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 근처에 있으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차 아까 넘어진 차를 떡 세워놨잖아요. 네. 거기 사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아우, 상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차 옆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 못 떠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거기서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보험에 전화. 빨리 있게 하느라고. 아이고. 차 옆에. 어? 아! 설마. 어떻게? 차 옆에 있다가 사고 나는 거 많이 속으시는 분인가 봐. 밤 12시가 다 됐어요. 나 혼자. 고속도로입니다. 자,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거든요. 일단 잡아. 일단 잡아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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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혔지. 앞에 한 사람이 브레이크 잡잖아요, 그죠? 네. 앞이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앞에 한 사람이 브레이크 잡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세 대가 다 잡았어요, 브레이크를.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잡아야지. 거북길이잖아. 잡았었어야 돼, 브레이크. 여기서만 잡았어도. 와, 시끄럽겠다 진짜 저 서 있는 분.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진짜. 택시가 먼저 선행 사고를 일으켜 차를 세워두고 요 택시 운전자분이 요 뒤에 오는 차는 조심하라고 경각보를 했는데 경각보인지 몰랐대 처음에는. 너무 서 있는 차니까. 불박 우산인 줄 알았대요. 안전한 데를 빼놔야지 일단 갓길로. 앞에 차도 놀래고 차를 세우고 놀래. 차를 좀 더 앞으로 빼지. 아니 이거 서 계신 자리도 너무 안 좋아. 거북길이어서 안 보였습니다. 진짜 안 보인다. 근데 왜
길에서 이건 너무 위험한데. 너 사고 예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러다 잘못하면 자기 더 크게 다칠 뻔했는데.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고에 사고를 내는 행동이잖아요. 미쳤는데. 나도 눈을 냈어. 제일 안전한 거는요.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차를 빨리 바퀴 쪽으로 빼야 돼요. 즉 비상등 켜고 119, 112 또는 1588-2504 2504로 네, 도와달라고 신고하면서요. 네. 자, 이번에는요. 지금은 가로등도 없어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인가? 블박차는 대형 카고 트럭이에요. 아, 무조건 세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가고 앞에도 차가 없고 맞은편 차가 안 오면은 상향등이라도 켜면 좋겠지만 맞은편에 차들이 계속 옵니다. 상향등 이런 곳에서 맞은편 차들이 계속 오죠? 천천히 가시긴 하는데 비가 끼어 있네. 안 보여. 왜 안 보였어? 뭐야? 사람이 피해 신고 같긴 한데. 피하셨어. 사람. 차도 안 보여. 사람이 어디 있나 보세요. 하나도 안 보여. 차 뒤. 근데 진짜 속도가 안 내셨어. 왜 아예 안 보여? 다행이다. 예. 저 차에 불켜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고. 아, 뭔지 와. 여기에서 확인해. 맞아. 와. 오케이요, 이거 못 피해. 야, 저분 진짜 운이 좋으셨다. 어우. 안전한 곳을 피하셨어야 되는데 거기 그러고 계시면 어우, 섬찟해라. 이렇게 큰 트럭이에요. 여기에 짐을 가득 싣고 20톤 카고 트럭에 40톤. 아이고. 40톤. 아이고. 와, 못 멈추죠, 그러면. 여기 아까 그 서 있던 사람 완전 그랬으면 아이고, 사망이죠. 다행이다, 정말. 자, 2번 사고. 자, 2번 사고. 몇 대 몇이요, 설마? 몇 대 몇일까요? 네? 백대빵이죠, 이거는. 이걸 몇 대 몇으로 저희는 나눠요? 저희는 백대빵인데 선생님이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시죠. 네. 스텔스 승용차 대 이 트럭. 아까 썼던 거. 불박 트럭. 몇 대 몇일까요? 백대빵. 네. 백대빵. 네. 백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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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30. 왜 70대 30? 야, 혼나야지 뭐. 큰일 났어요. 그거는 이제 트럭도 충분히 미리 인지를 하고. 왜냐면 사고 난 차량도 갑자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난 지 얼마 안 된 상태. 그러면 트럭도 그냥 운이 안 좋게 가버렸다. 운이 안 좋아 30%의 책임이 있다? 운이 안 좋아. 세상 살다 보니 그런 일이 덜어 있더라고. 운이 안 좋은 게 잘못이다. 설명은 잘하긴 하네요, 그래도. 네. 근데 그래도 좀 밸런스 있게 문제를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100대 0 문제도 하나 있고 7대 3 문제도 하나씩 내주셔야지. 자꾸 100대 0만 나오니까. 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험한 바에 의하면 하향등일 때 검은 옷 입은 사람은 30m에서 보입니다. 네, 흰옷을 입은 사람은 43m에서 보입니다. 아까 그 차는 검은 차였죠. 진짜 검은색은 아예 없는 아예 스텔스. 그러면 아까 가로등 없었어요. 네. 비까지 내려요. 그럼 아까 그 트럭이 시속 60km로 가고 있었어요. 시속 60이면 1초에 약 17m를 갑니다. 와, 무조건 막죠. 그러면 30m 뭐가 보여, 겨우 보여. 어? 이게 뭐야, 으악! 1.7초 만에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예. 뭐 보여야지. 그러니까. 보이자마자 으악 하고서 40톤짜리가 피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 어? 7대3에 맞나 봐. 보험사에서는 반전. 스텔스 승용차를 30. 오? 어? 30. 오? 어? 잠깐만. 블박 트럭을 70이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진짜? 블박차가 70이라고요? 잠깐만. 반대잖아. 아, 반대란 얘기야 지금. 반대 봐. 아, 제가 헷갈려가지고 반대로 썼나 봐요. 네. 자, 그럼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알고 안 돼. 와, 이거.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고로 블박 트럭에 잘못이 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피해? 아니, 근데 심지어 불박차한테 70이라고 하는 게 너무 열받아. 나는 그냥 수능 가정분들은 7대 3위로 나왔어도 말이 돼 이럴라 그랬는데 반대는 반대라니 선생님 어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피해? 빗길에서는 더 얼마나 멈추기 힘든지 실험 영상 보시죠. 오, 실험했구나. 비 오는 날 똑같이 딱 실험했구나. 더 가네. 더 가네. 이미 저쪽에서부터 브레이크 잡은 거야 지금. 차가 이렇게 멈추잖아 지금 순간. 와 이거 안 멈출 것 같은데? 쭉 미끄러질 것 같지. 와. 와 다 가네. 와. 와 다 가네. 15m. 쳤고 안 보여 지금. 너 이거는 진짜. 진짜 화학해서 보였어. 그러니까. 불박이니까 저만큼이라도 보인 거야. 위에서 보니 위에서 실제 보니까. 운전자 눈이라면 이번 사고는요 밤이고요 가로등도 없고요. 와 진짜 하나도 없다. 그리고 스텔스고요 안 보이잖아요. 와 진짜 안 보이다가 이제서 와 이제 뭐 이제 뭐 와 30m. 으아! 불가항력이죠. 차 대 사람 사고일 때는. 무조건 차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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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파스 가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도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잘못. 차가 잘못이라고 했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신호 바뀌었고요. 천천히. 천천히. 빨리 가지도 않으셨어. 천천히 가시고. 뭐야, 뭐가 날 게 없는데? 없어, 없어. 여기서 뭐가 나올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위반할 게 없는데? 이게 뭐야? 시계인 것 같은데? 쓰러졌다. 이게 뭐야? 시계인 것 같은데? 시계기야. 아니 이게 뭐야? 와 눈물아. 와 머리부터 떨어진. 와 이 사람이 저리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아니 중차 안 들어왔어. 어디? 이 사람. 취한 것 같은데? 발로 들은 느낌이에요, 거의. 이건 차에. 저거 미리 보였을까요? 아, 아예 안 보여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봐요? 이거 안 보이지.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예상을 못 하죠, 이건. 이건 그냥 백대빵 같은데. 경찰도 이거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거는. 아, 경찰이? 네. 아,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행정처분은 안 하겠다.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당연한 얘기를. 예.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상해?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아날 차가 가해자다. 어쩔 수 없다. 그건 아닌 거. 아니 사람이 달려들었는데 뭔? 저런 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저희 운전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나갈 수가 없어. 맞아. 이분이 2022년 1월 21일 사고였어요. 그리고 판결 선고? 2024년 1월 19일 2년 걸렸어요. 합의금도 받아야 돼.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어요? 합의금도 받아야 돼. 합의 스트레스 받을 거야. 진짜 정신적 스트레스 보상. 말이 안 되는 타이밍에 쓰러지셨지. 지금도 저는 제가 가해자가 왜 됐었어야만 되는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초등학생이 봐도 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하다. 저도 이번에 인사 사고가 처음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술은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술 때문에 진짜. 제가 궁금한 거는 가해자, 피해자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경찰관님한테 제가 여쭤봤죠. 경찰관님이 차대 사람인 경우는 차가 무조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죠. 당연히 가해. 보행자를 가해자 할 수는 없어요. 아, 진짜 좀. 대한민국 교통경찰관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체를 다 얘기하세요. 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진짜. 술 먹고 돌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쳤어요.
그럼 이 도로가 가해자인가요? 저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차량 속도 지키면서 그냥 가만히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왜 제가 저한테 가해자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죠. 계속 경찰관님한테 전화를 하고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근데 양쪽은 다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경찰관은 사람과 차 대면 차가 무조건 가해자고 이거는 바뀌지가 않는다. 보험사는 공권력의 판단이 중요하다. 관행이야. 아니, 언제까지 저럴 거야.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거야. 없구나. 믿고 보험 들고 다 했는데. 경찰관님이 도로교통공단에 정확한 뭐 사고 분석을 의뢰하고 2022년 3월 6일 날에 제동을 했어도 피할 수가 없는 뭐 불가항력이었다. 아니 보면 아는데.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제가 가해자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라고 일단 명시가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야, 진짜 열받는다 이거. 너무 억울한데. 그리고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이 한 단계가 얹혀진 거예요. 혐의 없음. 혐의 없음. 불송치. 만약에 저한테 과실이 잡히면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험사에서 딱 하는 말이 불가항력 받았고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소송 진행. 보조 참가 신청서 제출해달라. 저 보조 참가 하겠다. 와 이건 시간도 시간. 되게 적극적이시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죠 과정. 2023년 8월 25일 날 1차 변론이 있어서 이제 법원에 이제 갔죠. 아 1년 반이네. 오래 걸렸어. 상대방의 준비 서면을 제가 읽어봤는데. 진짜 너무 황당했거든요. 상대방의 준비 서면이. 어이없을 것 같아. 운전 중에 노래를 불러서 볼륨을 크게 하고 음악을 듣고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태만했다. 아 무슨 노래 들으면 아예 노래 듣는 거 소리를 못 들었다. 아, 집중 안 했다고? 집중 안 했다고. 와. 진짜 몇 마디 몇 초 흥얼거려서 그냥 따라 부르는 건데 앞에 전방을 주시를 안 해서 사고가 난 거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모리스 때문에 진짜 너무한다. 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이용하는 도로라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 이런 무도가 있는데 거기 그 거리를 누가 무단횡단을 하겠냐. 저런 사람 잘 없지. 상대측 변호사 너무하네. 저런... 우선 지금 2차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됐죠. 이야 진짜 오래 걸렸다. 이제 재판은 끝났고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최종 판결이 나서 어떻게 났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당연한 얘기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 그때는 진짜 와 이게 당연한데 왜 내가 왜 2년을 걸렸을까? 내가 그동안 뭘 했던 거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게 당연한 결과를. 진짜. 아 2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했겠는데요. 당연한 거를 당연함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2년이 걸렸다는 게 말이 돼요. 가정을 같이 잠깐 이렇게 돌아가 봤는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판례들이 하나씩 둘씩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차 대 사람 사고라는 이유로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 이건 아니죠. 네. 예.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저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뭐라고 하는 게 가수된 입장으로서 참 억울하다. 아, 우리가 보통 노래 연습하기 좋은 곳이 어딥니까? 샤워실, 차, 기차했을 때. 그러다 부르잖아요. 저 운전할 때 노래 완창해요, 완창. 아, 그러니까요. 엄청 근데 그것도 좀 따라 불렀다고 그거를 또 태클을 거시니까 이거 참 억울한데요. 이번 사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원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 경찰청에서 여기다가요. 사고 원인 위반 사항 없음. 그거를 그냥 써라. 그래요. 맞아. 예.
위반 사항 없음도 쓸 수 있다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위반 사항 없음 그러면은 보험사 직원들이 위반 사항 없네. 그럼 치료비 안 대주면 되거든요. 글쓰기가 어려운 우리 조사관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왔더라도 그러면 좀 방송 보시고 많이 그렇죠. 아시게 되지 않을까? 예. 안 보시나 우리 방송? 안 보시나? 보셔야 돼. 하는데 사람이야. 우와. 어머 왜 이래? 우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우와. 우와 이거 멈출 수 있어? 못 봤어. 어떻게 발견하셨냐? 어떻게 멈췄지?